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요즘 기아차 너무 잘하고 있죠? 출시되는 차량마다 디자인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신규로 출시되는 차량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차량이 있다면 저는 소형 SUV의 기준 자체를 바꾼 셀토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시 전부터 멋진 디자인 때문에 이슈가 되었죠. 이후 높은 가격 때문에 다시 또 이슈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단숨에 소형 SUV 시장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량이 있죠. 기아차의 디자인 기준을 바꾼 K시리즈의 대표작인 K5입니다. K5는 국내 자동차 디자인의 기준을 바꾸면서요. 현재의 기아차의 디자인 원동력을 만들어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3세대로 풀체인지되는 K5는 공개를 곧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식 티저 외에는 이렇다 할 정보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실차가 유출되었지만 기아차 관계자의 협조 요청으로 인해서 관련 영상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매체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3세대 K5의 실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공개가 되었으면 정보로 알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카스쿠프스 등 여러 외신을 통해서 글로벌에서 먼저 공개된 3세대 K5의 실차 이미지를 보면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중앙에 있는 B필러를 지나 트렁크 후드까지 길게 이어지는 크롬 라인은 K5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3세대 K5에는 이런 크롬 라인을 한층 더 길게 연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디자인에 있어서 제비가 날개를 접고 있는 것처럼 멋진 실루엣이 인상적인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수입 쿠페형 이런 세단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덕분에 굉장히 날카로운 스포티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K5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크롬 라인은요. K5뿐만 아니라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차이점이라면 스팅어의 경우 좀 더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께가 좀 얇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팅어와 측면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팅어처럼 날렵한 듯한 측면부 디자인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3세대 K5를 두고요. 미니 스팅어 또는 베이비 스팅어라는 표현을 자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지난 같은데, 영상에서 크롬 라인이 3세대로 진화하면서 서로 이어지는 듯한 디자인이라고 영상으로 알려드렸었죠. 살펴볼까요? K5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C필러를 지나가는 크롬 몰딩은요. 이전 세대보다 더욱 두꺼워졌죠. C필러를 지나가면서 트렁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후면부의 경우 K7 프리미어에서 먼저 적용된 점선 디자인의 LED 램프를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K3G의 디자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 출시될 K3에서도 이러한 점선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포착된 차량은 주간에 촬영되다 보니까 점선 디자인을 파악할 수 없지만요. 후면부 디자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선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야간에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점선 디자인이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야간이 아닌 주간에 보게 된다면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더뉴 그랜저와 착각할 만큼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테일램프 디자인을요. 예전엔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디자인에서요. 현재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수평으로 길게 연장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아차에서 사실 이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지만 디자인 방향성은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형 리플렉터 하단의 범퍼 형상은 스포티한 느낌으로
공기역학 성능을 강조하는 디퓨저와요, 양쪽에는 약간 바깥쪽으로 네모난 형태인 사다리꼴 형상의 머플러 디자인이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고성능 세단인 스팅어와 동시에 비교해보며 테일램프와 머플러 디테일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많이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닮았다는 것은 사실 스팅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죠. 하지만 반대로 K5 입장에선 상당히 반가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스팅어보다도 조금 더 K5 쪽이 스포티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와 질에서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 하단에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가 범퍼 좌우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에어 인테이크는요, 뭐 국산 차량뿐만 아니라 스팅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디자인을 두고 봤을 때는 스팅어 쪽보다 K5 쪽이 좀 더 스포티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예상도로 평가받고 있는 유튜브 아차 채널의 예상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개등 위치에는 사실 안개등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면 이 부분이 방향 지시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엔진과 트림에 따라서 현재까지 어떻게 적용될지는 확인하기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포착된 차량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방향 지시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방향 지시등이라면 디자인에 있어서 K7 프리미어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라면 K7 프리미어는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디자인에 있어서 세로 형태의 세 줄이었다면요, 3세대 K5는 가로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전면부 디자인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까지 공개된 예상도 중에서 3세대 K5의 전면부 디자인을 가장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디자인은 바로 아차 채널의 예상도입니다. 차이점은 그릴 패턴하고요, 하단부 범퍼 디자인이 뭐 엔진의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제공됩니다. 우선 그릴의 패턴은 두 가지 종류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릴의 디자인에 있어서요, U자를 길게 연장해서 양쪽으로 벌려놓은 것 같은 그릴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그릴에 있어서 위쪽이 아래쪽보다 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따라서 밑으로 진행될수록 그릴이 바깥쪽에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빛을 받게 되면 물고기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디자인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릴은 터보 차량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와일드한 패턴으로 지금 보시는 위장막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강렬한 느낌의 그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방향성이 느껴지는 헤드램프의 새로운 디자인 때문에 어색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채널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말씀드리면요, 멀리서 볼 때 오히려 헤드램프가 좀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특히 밤 같은 시간이겠죠. 이렇지만 반대로 가깝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또한 밝은 색상에서 헤드램프가 더 잘 보이는 느낌이지만요, 좀 더 어두운 색상에서는 잘 조화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때문에 좀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장 공개와 홍보는 다음 주인 11월 10일경부터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자단과요, 사전 계약 일정은 11월 21일이죠. 이때 여러분들께서 뭐 필요하시다면 영업소를 찾아가셔서요, 사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판매는 12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한 7,000대 정도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전 계약 시 1만 대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량을 좀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서요, 사전 계약을 먼저 넣는 것도 일찍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세대 K5 정보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